안녕하세요. 하이잭 영어 연구소의 길성윤 선생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능률 영어 1이죠. 예, 김성곤 저자가 되겠고 이과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보도록 하면요. Opposite personalities, great partnerships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opposite은 정반대란 뜻이죠. 정반대의 성격. 그런데 이것은 great partnership이다. 훌륭한 파트너십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everybody 모든 사람들은 유니크하다, 독특하다라고 했죠. 예, 둘다 구별된다, 유일무이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이러는 거죠. 혼자밖에 없다. 그런데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categorize persons, people's personalities가 되는데 이건 일단 여기서부터 to부터 personality까지 묶어서 attempts를 꾸며준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there 플러스 비동사가 나오게 되면 주어는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예요. there이 주어가 절대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단수 복수를 보고 수일치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attempt s가 붙어 있으니까 has가 될수 없고 have가 되어야 한다. 예, 이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attempt to는 뭐뭐 하려는 시도 이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성격을 분류하려고 하는 카테고라이즈니까 분류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어 왔다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여기서 classify라는 단어도 하나 알고 넘어가세요. 분류하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카테고라이즈, classify 알아두시고, have 알아두시고. 됐죠? 자, 다음. 다음 문장 별표를 좀 치시고요. 요건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끊어주시고, 동사가 divide고요. 주어가 원이 됩니다. 그럼 해석을 해보면 one of the most common method 가장 흔한 방법들 중 하나가 나눈다 이거죠. 나눈다. 사람들을 divide A into B가 되면 A를 B로 나누다라는 뜻이죠. 사람들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그두 가지 종류는 바로 introvert와 extrovert예요. 자, 이거는 단어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원래는 그 introvert 하면 S가 빠져 있는 상태로 이거는 내성적인이란 뜻이고, 이거는 외향적인이란 뜻이 돼요. 형용사예요. 그런데 S가 붙어 있죠? S가 붙은 순간에 이거는 명사화된 거죠. 형용사에다 원래 S를 못 붙이지만, 명사화시키기 위해서는 붙이는 경우도 있죠. 그럼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내향적 사람, 그 다음에 외향적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단어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일단은 이 문장 자체로도 원이 주어기 때문에 동사는 s가 붙어줘야 돼요. 동사에는 divide s가 붙었죠. 근데 앞에는 methods로 끝났기 때문에 요거랑 이제 헷갈리게 만들려고 divide s를 빼버리면 뭐 헷갈릴 수도 있겠죠. 예, 그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해요. 선생님이 볼 때는 여기 해석을 보면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는 사람들을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죠. 사실은 그렇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이 하나가 구분한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건데 여기는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죠. 왜더 자연스러우니까. 그러면 이 해석에 맞게끔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하나 필기해 두세요, 여러분. 네, 좀 이따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one of the most common methods is divide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는 똑같고요. 아시겠죠? 네. 좀더 보면 뒤에는 뭐 똑같이 되겠고요. 됐나요? 예, 그러니까 one of the most common method is to divide 이렇게 써야 여기 지금 써 있는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 동사가 is가 됐고 is로 바뀌었고 여기서 이제 divide가 동사가 됐지만 그 다음에 to 부정사를 써서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근데 이 to 부정사에서 to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됐어요? to를 생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one of the most common method is divide people 이렇게 갈수 있다는 people 스펠링 틀렸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divide people 이렇게 갈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 divide를 divide로 바꿔서 시험에 낼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죠. 왜냐하면 여기가 s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열심히 외웠단 말이에요. 그죠? divide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시험에서 이렇게 딱 바꿔버렸어. 그래서 divide냐 divide냐 여기서 시험 문제를 divide냐
디바이스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 이거 빠졌어 나왔네 이렇게 고르면 틀리는 거죠. 이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요거는 충분히 바꿔서 낼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보죠. 자, according to this division,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division도 마찬가지로 categorization, classification 이런 식의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아두시고. 자, 그러니까 단어를 써보면 classify랑 categorize는 동사가 되는데 division은 명사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명사형으로 바꾸자면 classification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분류, 그 다음에 categorization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division 대신에 이런 식으로 분류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 분류에 따르면 introvert 누구라고 했어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tend to be drawn to the external world of thoughts and feelings요. 자, 여기는 to be drawn to 수동태라는 거 잡아두시고요. 그러니까 draw라는 단어가 그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이끌다 끌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attract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과 감정의 내면의 세계가 되겠죠. 내면의 세계에 이끌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introvert니까 내면, internal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고요. 같이 연결시키고 와요. 반면에 extrovert 이 외향적인 사람들은 are drawn to external world of people and activities. 자, 사람들과 활동이라는 어떤 외부적인 세상에 더 끌리는 경향이 있다. extrovert니까 external, introvert니까 internal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 내향적인 사람들은 recharge, 충전한다라는 뜻이죠. Their batteries, 그들의 배터리를 충전한다, 에너지를 충전한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함으로써? By ing니까 by spending some time alone, 혼자서 시간을 보냄으로써. 반면에, 자, 여기에 세미콜론은 뭐 on the other hand, 뭐이 정도의 접속사랑 똑같다라고 볼수 있어요. 알겠죠? 반면에 extrovert, 외향적인 사람들은 need to recharge. 재충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When they do not socialize enough. 그들이 충분히 사회화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socialize라고 하는 것은 사교 활동을 하다, 사회화하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뭔가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재충전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 외향적인 사람들은 are good at, be good at 하면은 무엇에 능숙하다는 뜻이죠.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performing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 end를 세모치고 coping까지 병렬 구조로 묶어두십시오. 오케이? 두 가지를 잘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죠? performing tasks under pressure. 압력 아래에서 압력을 받으면서 즉 압박감을 받으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잘하고 또 하나는 performing with, coping with multiple jobs at once. cope with라고 한 단어는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deal with가 되겠고. 이거랑 똑같은 뜻이 되겠고, 아니면 handle. 뭐, 이렇게 되겠고요. 한 번에, at once니까,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데 능숙하다라는 얘기죠.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엑스트로버트는. 이렇게 특징들을 좀잘 알아두셔야 돼요. 서술형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반면에 연결사 잡아두시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like to focus on one task at a time. 한 번에 하나의 그 일에만 집중하려는 것을 좋아한다. 아까 얘는 멀티태스킹을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되게 집중을 잘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외향적인 사람들은 tend to do assignment quickly, 빠르게 하죠. 어떤 일들을 빠르게 하는 경향이 있다. They make fast decisions. 그들은 빠른 결정을 내리고, they가 누구? 외향적인 사람들. 그 다음, are comfortable with, 편안하대요. taking risks. take risk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다는 뜻이죠. 위험을 감수하는 걸 편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또 내향적인 사람들은 often work more slowly, 더 천천히, 그리고 deliberately 단어 알아두세요. 신중하게라는 뜻입니다. 신중하게, carefully예요. 알아두세요. carefully, 신중하게, 천천히 일을 한다는 뜻이죠. They think before they act. 그들은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한다.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give up less easily, 덜 쉽게 포기하고 work more accurately 더 정확하게 일을 한다. 자, 여기도 조금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은 병렬 구조예요. think, give up
and work. 저렇게 동사, 동사, 동사의 병렬 구조고, easily와 accurately 이두 가지를 잡아두셔야 돼. 둘다 동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가 나와줘야 된다. 이거 easy 안 되고요. accurate 안 되고요. 아시겠죠? 예,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based on. 여러분들 based on 좀 어려워하는데, 이거 그냥 전치사를 알아두세요. 뭐뭐에 근거하여란 뜻입니다. 여기까지 잡아두고, 그럼 이런 모든 정보에 근거하여, you might think that, 너는 생각할 것이다. 뭐라고, 내향적 사람들과 외향적 사람들은 do not get along. 서로 너무 다르니까 서로 잘 지낼 수 없을 거라고. get along은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연결사 잡아두시고, they actually work well together. 되게 같이 일을 잘한대요. 왜냐하면, their personality, 그들의 성격들이 complement each other. 중요한 단어입니다. complement. 스펠링까지 중요해요. 별표 쳐놓으시고. 왜냐하면, complement라고 하는 것은 보충하다는 뜻인데, 여기 complement는 PLE잖아요. E가 아니라 complement가 되면, E랑 I 하나 차이죠. 그쵸? 요거는 칭찬 뭐 이런 뜻이 돼요. 칭찬하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스펠링 하나 차이로 완전히 다른 뜻이 나니까 스펠링까지 여기 E라는 거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서로가 보완을 한다. 되게 중요한 단어니까 내용상으로도 되게 중요해요. 왜 내향적인 사람들과 외향적인 사람들은 서로 다 다른데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가? 서로가 서로를 보충해주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 정반대인 친구들이 원래 또잘 맞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내가 성격이 좀 지랄 아니. 좀 이렇게 어좀뭐좀안 좋으면 그렇죠? 좀 착하고 순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거고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때때로 they can even accomplish great things when they collaborate요. 그들이 협동을 할때 역시 중요한 단어죠. 협동을 할때 그들은 훌륭한 것들을 성취한다. accomplish 성취하다라는 뜻이죠. achieve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똑같은 뜻이죠. Let's take a look at 한번 보자. Some famous examples. 유명한 예시들을 한번 보자. 케이스 1, 첫 번째, working together for civil rights. civil rights는 시민의 권리, 평등권 이런 뜻이죠. right가 권리라는 뜻이 있으니까. 1955년 12월 1일에 여기서 다 필요 없고요. 한 black woman, 흑인 여성이 named Rosa Parks. 로자 파크라는 이름의 여성이죠. 그죠? 이름의 여성이 got on a bus, 버스에 탔다. 이때 당시 옛날이죠. 아주 옛날이고 흑인 나오면 딱 뭐가 생각나요? 불평등. 그죠? 차별. 인종차별 이런 거 생각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 몽고메리라는 곳에서 그때 당시에는 버스는 were divided into요. 수동태 잡아놓으세요. 두 개로 나누어졌다. 버스가 나눈 게 아니라 나누어진 거니까. 그죠? 두 개의 존으로 나눠져 있는데 요거 중요합니다. 원, 둘 중에 하나. 이제 두 개라고 했어요. 두 개. 투. 둘 중에 첫 번째는 원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디아들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another 안 돼요. 아시겠죠? 어나더 안 되고 디아더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왜? 더를 붙일 수 있는 건 정확할 때, 확실할 때 붙일 수 있거든요. 근데 두 개밖에 없죠. 투 존스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블랙 피플을 위한 거예요. 그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화이트 피플을 위한 거라는 거알 수가 있죠. 나머지 하나가 뭔지를 알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땐 더를 쓴다. 언을 쓰는 것이 아니다. 기억하시고요. 됐죠? 하나는 흑인, 하나는 백인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다음, 자 그녀는 블랙 존, 당연히 흑인 자리에 가서 앉았다. 그리고 watched 여기에 took과 watched 이렇게 병렬 구조가 되는 거죠.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As more and more passengers got on bus야. 버스에 더더욱 많은 패신저들이 승객들이 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Soon 머지않아 all the seat in the white zone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사가 월이 되고요. 주어가 seats가 되는 거죠. 이거 묶어줬으니까 그 복수니까 월이에요. was 아닙니다. Okay. 백인 존에 있던 백인 구역의 모든 좌석들이 taken, take가 차지했다. 그러니까 다 찼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요거 taken 대신에 charged 요 단어 아니면은 occupied 요 단어까지 알아두세요. 오케이? 특히 이 단어 차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자 운전자가 ordered, order A to B예요. order A to B 그녀에게 그녀의 좌석을 give her seat to a white passenger. 백인 사람에게 넘겨주라고 명령한 거죠. 정말 죄수없죠. 이런 게 어딨어요. 아니, 차별하는 건 좋아. 백인 좌석, 흑인 좌석을 나눠놨잖아요. 그쵸? 그 왜? 백인이 흑인이랑 같이 앉기 싫다. 이거 너희들 더러우니까. 불가촉 천민. 손대기도 싫어. 오케이? 꺼져.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나눠놨으면 됐는데,
그러면 백인들이 다쳤으면은 그냥 서서 가야죠. 흑인부를 일어서라고까지 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지금. 그죠? 아무리 차별이 있다 해도. 열받네, 또. 제가 뭐 흑인은 아니지만, 예, 열받아요. 어쨌든. 요즘 세상 같은 말도 안 되죠. 인터넷에 난리 났어, 이런 거 있으면 아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여러분도 흥분 안 했죠. 저 혼자 흥분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된더 드라이버 ordered that she give her seat.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이렇게 문장이 바뀔 수, 뒤엔 똑같고요. 예, 네, 뒤엔 똑같고. 이렇게 문장이 바뀔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주어 다음에 주장이나 들어본 적 있죠? 명령, 요구, 제안, 이런 동사가 나오면, 대절을 목적어로 취했을 때, 주어 다음에 슈드가 나오죠. 물론 이제 예외의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자세하게까지 지금 안 하고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주어 다음에 주장, 명령, 제안, 충고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뒤에 대절이 나왔을 때 주어 다음에 슈드가 나온다고요. 근데 이 슈드가 생략이 돼요. 그러니까 생략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있는데 안 보이는 것뿐이죠. 그래서 슈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된다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를 ordered라는 단어 나왔죠? 이게 명령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는 거다? she 다음에 should가 있는 거다. should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 여기는 물론 이제 to 부정사로 바뀌었 썼지만 이것을 만약에 대절로 취하게 된다면 여기는 give가 나와줘야 된다. should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 이걸 제가 왜 설명해 주냐면 뒷부분에서 이 비슷한 문장이 한번 나오거든요. 그거, 거기라,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그 형태로 바꿔서 시험에 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알아두세요. 만약에 문장이 이렇게 바뀐다면 여기서 gave로 나오면 오히려 틀린 거죠. 여기가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 맞네 생각하면 안 돼요. should가 있는 거니까. 알겠죠? 이거 중요한. 나라면 이런 거 낸다. 예, 나라면. 내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무튼 다시 갈게요. 여기서 정리를 좀 하자면 일단 to가 중요해요. order 때문에. 그러니까 단문으로 쓸 때는 to 부정사 쓰는 거고, 예를 이렇게 대절을 쓰면은 to가 아니라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로사 파크는 was a shy, 되게 수줍어하고 mild mannered introvert. mild mannered니까 되게 온화한 mannered는 어떤 성격,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향적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she avoided, 그녀는 피한다. avoid 뒤에는 ing죠. 기본 문법이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drawing, 병렬 구조, 이렇게 ing, ing. standing out in public이라는 것은 대중 앞에서 뭔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눈에 띄는 거죠. 그렇죠? 눈에 띄는 것도 피하고, 그 다음 drawing attention, 그 draw가 아까 우리 attract라는 거 배웠죠. 그러니까 끄는 거죠. 자기 그녀 스스로에게 이목을 끄는 것도 피했다. 피했지만 그러나, 그런데 she had the courage. 그녀는 용기가 있었다. 자, 무슨 용기죠? To resist injustice. 중요한 단어예요. resist는 저항하다라는 뜻이고, 그다음 injustice는 불평등 이런 뜻이죠. 불의, 불평등. 오케이? So injustice는 inequality. 이 정도도 inequality 정도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불평등이 되겠죠. 그래서 she answered calmly. 그녀는 조용하게 말했다. With a single word, no. 이렇게. No, 싫어요라고. 크게 말하지 않은 거죠. calmly, 조용히 말했다. 조용한 저항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치만 용기는 있었던 거죠. 멋있어요. 그러자, 완전 이상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쵸? Furious driver, 분노한 드라이버가, 왜 분노를 해? 경찰을 불렀다. 그리고 she was arrested. 그녀는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arrest는 체포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수동태 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요런 게 되겠죠. 그죠? 이 자식 얼굴을 이렇게 한번 예,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 자 파크의 calm response to the situation 이렇게 보죠. 그 다음 impressed 중요합니다. 요거 왜냐하면 앞에 was가 없다는 것에 주목하세요. was가 없어요. 왜냐하면 impress가 인상을 주다, 감동을 주다란 뜻이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한 이 파크의 차분한 반응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었다, 감동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was 안 돼요. 예, 요거 주목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her quiet resistance니까 그녀의 조용한 저항이 came together with the inspirational speech making of Martin Luther King Jr.
이게 대통령이죠. 그렇죠?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inspirational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요거.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혹은 인상적인 이런 뜻입니다.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인상적인. 오케이? impressive. 요거는 이제 위에 나와 있는 단어 합쳐서 impressive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스피치 메이킹은 연설 정도로 그냥 볼게요. 그래서 연설과 함께 came together 같이 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약간 더해졌다라고 해석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녀의 조용한 저항과 이 사람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인상적인 어떤 연설이 더해졌다. 같이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튼 해석만 하시면 될것 같고. 자, 5천 명의 사람들이 assembled 모였대요. 모인 겁니다. 모인 거. 어디에? At a rally. 랠리에 모였다. 집회가 되겠죠. 집회. 자, 무슨 집회? 뭐 하기 위해서 모였냐면 to support part act of courage. act of courage가 뭐겠어요? 용기 있는 행동이 되겠죠. 용기 있는 행동을 지지하기 위해서 support는 지지하는 거죠. 지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거 두 가지 단어 알아두세요. advocate. 이거는 지지, 동의어예요. 동의어. 근데 oppose. object. 이두 개는 반대말이요. 반대하다라는 뜻이죠. 오케이, 이거 알아두시고요. 모였을 때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메이더 스피치 연설을 했다라는 뜻이죠. To the crowd 대중들한테 연설을 했다. 자, he was an extrovert. 자, 지금 우리 주제가 뭐라고요? 인트로버트와 엑스트로버트가 합쳐지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위에는 로사 파크가 인트로버트였고요. 이번에는 엑스트로버트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부연 설명이거든요. assertive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sociable라는 사교적이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그다음 good at motivating people,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는데 되게 능숙한 사람이었다. 다음 두 문장 중요합니다. 이거 일단은 형광 배치, told 등까지는 필요 없고, 여기까지 형광 배치로 놓으세요. 여기까지. 어법상으로도 중요하고 내용상으로도 중요합니다. There comes a time. There 나오면 주어가 어디다? 얘가 주어다. 오케이? 그리고 동사는 comes가 됐고 a time이니까. 그 다음에 when부터 여기 끝까지는 앞에 나와 있는 time을 꾸며주는 관계 부사예요. 오케이? 뭐 at이 정도로 바꿔 쓸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get tired of는 뭐뭇에 지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eing trampled. 트램플이 짓밟다라는 뜻이에요. 짓밟다. 근데 being trampled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죠. 사람들이 짓밟히는 것에 아주 좀 지치는, 예, 좀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there comes a time. 마찬가지요. 이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역시 time을 꾸며주겠고, 얘도 at which 정도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렇게 알아두시고, people get tired of being pushed out of the sunlight. push out이 미는 건데, 이 사람들이 미는 게 아니라 밀리는 거죠. 예, 그래서 being pushed out, 수동태. 여기 잡아놓고. 중요하죠? 이 문장이 중요한 것 같죠? 그런 시기가 올 것입니다. 킹은 amazing, 놀라운 스피커였다. 그리고 his word, 여기도 중요한 게 여기랑 여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feel이라는 단어는 보통 be filled with 이런 걸로 많이 익숙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 앞에 만약에 뭐 were 이렇게 나와 있으면 틀린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근데 이건 무슨, 원래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feel A with B예요. A를 B로 채우다요. A를 B로 채우다. 그러니까 A를 B로 채우는데 수동태가 되면 A는 B로 채워진다. 이렇게 되니까 좀 이상 수동태가 많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봐봐요. 그는 놀라운 스피커였고, 놀라운 거니까 어메이징. 그 다음에 그의 말들이 채웠다. 사람들을 뭘로? 자존심과 희망으로 채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채워준 거니까 능동태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비동사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그는 이 파크의 bravery, 용감함과 함을 칭찬하였고, 그 다음에 hugged her, 그녀를 안아주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다. 이거 부산거 알아두세요. 조용히 서 있던 겁니다. 조용히 서 있던 거. her mere presence, 그녀의 단순한 존재예요. 그냥 단순한 존재. 이게 주어고, was enough to strengthen the crowd. 자, 이런 건 단어 시험 나올 수 있으면 단어 시험 강화시키다는 뜻이죠. 그녀의 단순한 존재만이 대중들을 강화시키는데 충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봤을 때, 로자 파크의 행동과 마틴 루터 킹의 스피치, 연설 두 개죠. 그러니까 내성과 외향적인 거죠. 그렇죠? 이것은 inspired.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사어가 되겠고요. 앞에가 주어고, 몽고메리의 블랙 커뮤니티, 흑인 사회를 고무시켰다. 뭐 하도록? 그러니까 inspire a to be가 되는 거예요. 여기 to 부정사 알아두시고, a가 be 하도록 고무시켰다라는 뜻이죠. To boycott the buses. 보이콧은 뭐예요? 이제 이용을 안 하겠다라고 보이콧하는 거죠. 이용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고무시켰고, 이것은 동격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 즉 사람들이 보이콧을 한 것은 크루셜 터닝 포인트였다. 그러니까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라는 거죠. 전환점이었다라는 거죠. 전환점. In the struggle for civil rights요. 평등권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가 되는 거고. 자, 이 보이콧은 last는 지속되다라는 뜻이죠. 계속되다, 지속되다 알아두시고, 381일 동안 지속되었고, it was a difficult time for everyone. 이것은 힘든 시기였다.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하죠. 예, 그러나 결국에는 버스가 integrated, 통합되었다. 중요한 단어예요. 통합된 거죠. 진 거죠. 예, 버스가 이제 알았다. 통합하게 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think about, 생각해 보세요. How the partnership of these two people accomplished this? 이건 이제 여기서 how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명사절, 명사절이라고 하죠. 하나의 명사가 되는 거죠. 어떻게 이두 사람의 파트너십이 이것을 성취했는지, 이것이 뭐예요? 버스가 통합된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자, a powerful speaker refusing to give up his seat on a bus. 이렇게 되는 거. refusing이 앞에 나와 있는 스피커를 꾸며주죠. 이렇게. 그 동사는 would not have had. 자, 이 문장도 되게 중요하네요. 놓치면 안 돼요. 좀 이따 부연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알아두시고. refuse to는 뭐뭐 하는 것을 거부하다는 뜻이죠. give up his seat on a bus.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거,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것을 거부하는 강력한 스피커는 would not have had the same effect. 똑같은 효과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이건 가정법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제가 좀 바꿔서 써드릴게요. 한번 바꿔 써보도록 하죠. 이렇게 갈게요. If she were a powerful speaker, refusing. 아니요, 뺄게요. 그냥 뺄게요. 만약에 그녀가 파워풀 스피커였다면, 그냥, 그러니까 내성적이지 않고 외향적이었다면, 그렇다면, she would not have had the same effect. 뭐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아, 여기는 잠시만요. 여기는 월이 아니라 had been이 돼야 되겠죠.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녀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녀가 파워풀 스피커였다면 그녀는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까 그 처음에 버스에서 쫓겨날 때 조용하게 노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랬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났을 거란 얘기죠. 그럼 다시 말하면 그녀가,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다시 말하면, as she, 그녀가 was not a powerful. 파워풀한 그 스피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She could make the effect. 뭐 이렇게 대충 써볼게요. 이게 완벽한 건 아닌데, 대충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녀가 파워풀한 스피커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녀가 외향적이지 않고 내향적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효과를 낼 수가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요, 되게 뭔가를 바꿔서 낼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가 외향적이지 않고 내향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예, 그거 알아두시고 이 밑에 있는 문장은 참고만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Would not have had. 여기가 Would not have had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바꾸면 여기가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Similarly 이거 중요한 연결사예요. 잡아두시고 Similarly가 나왔으면 Likewise로도 바꿀 수 있죠. 이거는. 마찬가지로가 되겠죠. 로사파크는 could not have excited. 자, 여기도 마찬가지요. 봐봐요. could not have excited the crowd at the rally with her words. could not have excited. 그녀는
흥분시키지 못했었을 것이다 되는 거죠. Could not have PP 뭐뭐 하지 못했었을 것이다. 이게 가정복하고 완료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Have PP라는 거 여기랑 똑같아요. 이거 잡아두세요. 그녀의 말로는 할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가 외향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들의 내향적인 그리고 외향적인 성격들이 were combined 서로 합쳐졌을 때 수동태죠. 그렇죠? 합쳐졌을 때 however his charisma attracted attention to her quiet bravery. 그의 카리스마가 attracted attention 주목을 끌었다는 뜻이죠. 이거 아까 draw였죠. 그렇죠? draw의 과거는 drew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녀의 조용한 용기에 이목을 끌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조용하게 용기를 냈고 이 사람은 크게 그것을 키워주었고요. 됐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합쳐지는 게. 결국에 이들의 파트너십은요, has a huge impact on society.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남겼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서로 예, 도움이 되었고요. 됐죠? 자,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죠. 두 번째. 케이스 2. 비즈니스 파트너십. 사업자 동반자 관계예요. 1975년 6월 29일 날, 워즈니악, 딱 누군지 아시죠? 잡스가 나오겠죠. 스티브 워즈니악은 tapped a few keys on his keyboard. tap이라고 하는 것은 뚜두둑 치다, 두드리다는 뜻이죠. 키보드에다가 몇 개의 키를 두드렸다. 그리고 문자들이 appeared on a screen. 여기서 appear은 나타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나타나다는 뜻일 때 수동태 안 돼요. 이거 안 된다고 잡아두시고요. 자, 그는 he had just created a personal computer that allowed people to type on a computer, on a keyboard and see the result on a monitor simultaneously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어법이 뭐냐면 일단 had created, 그다음 allowed, 그다음 to and see 여기까지 잡아두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일단 1975년 6월 25일이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이 자체가 과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 전에 그 전에 이 사람이 창조를 한 거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앞선 시제니까 과거 알려졌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그는 PC를 만들었다. 어떤 PC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PC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건데 PC가 사람들로 하여금 키보드에다 치고 볼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죠. PC가 개념상 이해하세요. PC가 컴퓨터가 허락해 준 거죠. 그래서 이건 allowed예요. 능동태가 나온 거예요. 수동태 나오면 안 돼요. 즉 여기에 was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allow니까 to 부정사 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see는 to see인데 원래는 여기에 to type와 to see가 병렬을 이루는 건데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단어 중요하고 simultaneously 동시에라는 뜻이죠. 동시에. 자, 그 다음 at the site of brilliant service. At the sight of는 뭐뭇을 보면서 이 정도로 해석하세요. 이 훌륭한 디바이스를 보면서 스티브 잡스가 나오네요. 자, 우리 아까 선생님이 여기 order 나왔을 때요, 쫓겨날 때 어디 있었죠? 여기서 한참 설명을 했죠. 이렇게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서 아니죠. 잠깐만요. 여기죠. 그쵸? 여기.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아까 주장, 제안, 명령, 요구, 충고, 제안의 동사 나왔을 때 주어 다음에 should 동사원이 나온다. 설명 드렸어요. 분명히. 예, 모르는 사람 다시 앞으로 가서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여기서 봐봐요. suggest. 제안이요. 제안. 그래서 여기가 보면 잘 보면 잡스가 제안을 했죠. 과거 시제죠. 근데 여기는 현재 시제가 나왔잖아요. 이거 왜 그렇다고요? 여기 뭐가 있다고? 빨리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요? should, 그죠? should가 대답 못한 사람 앞으로 가서 다시 들으라고. 이거 엄청 중요해요. should가 있기 때문에. should를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된다. 이게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거 안 돼요. 땡,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같이 사업을 시작하다고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됐죠? 네,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워지니악은 great 인벤터였다. 훌륭한 발명가였다. 그가 잡스와 함께 파트너를 맺었을 때, 그죠? He was able to do much more. 훨씬 더 많은 것을 할수 있었다. In fact, 사실상 the two men, 이두 사람은요, formed one of the most famous partnership of digital era. era는 시대란 뜻이죠.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파트너십들 중에 하나를 형성했다라는 뜻이죠. 자, 워지니악은요, come up with, 이거 알아두세요.
생각해내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clever engineering idea, 영리한 공학적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다음 jobs는요, find a way, 방법을 찾았다. to polish and package and sell it. polish는 포장하는 거죠. 예쁘게 만들고 package 포장하는 것이고, 아, polish는 원래 이제 이거는 광택을 내다라는 뜻이에요. 광택을 내다. 근데 이제 다듬다 정도가 되겠고요. 그다음 이것을 팔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jobs는 약간 사업가 기질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워지니악은 좀 이렇게 엔지니어였고요. 그렇죠? 이두 남자는 opposite,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워지니악은요, 스몰 토크를 싫어했다. 그러니까 한담을 싫으니까 약간 우리가 가십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냥 사람들과 막 얘기하는 거. 이런 걸 싫어했고, often worked alone, 혼자 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인트로버트네요.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알겠죠? 인트로버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형광펜 칠하고 별표 치세요. 칠하면 치십시오, 여러분. 이거 안 치고 있는 사람들 나중에 후회합니다. 땅을 치고 후회해요, 땅을 치고. 예,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건 이때 강조구문이에요. 이때 강조구문. 이때 강조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it is 혹은 뭐 was가 되겠고요. A, that, be가 되어요. 그래서 be 하는 것은 바로 A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be 하는 것은 바로 A다. A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A가 어디가 B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가 되겠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가 되겠죠. 해석해보면, enabled him to focus on inventing things요. 그가, 사물을 어떤 창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하는데, 발명하는데, 집중하게끔 허락해준 것은, enable, 가능하게 해준 것은, 바로 그의 내성적인 성격의 이러한 특성들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내성적 특성들 때문에 그가 계속해서, 왜냐하면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막 사람들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약간 히키코머리예요. 그쵸? 나쁜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혼자서 몰두해서 발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 문장은 외워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두는 거 권하고요. 자, 다음. 반면에 잡스는 연결사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Had outstanding social skills예요. 뛰어난 사회적 사교 기술이 있었다. 사람들과, 약간 얘는 엑스트로버트가 되겠죠. 그죠? 예, 서로 상반됐고요. 워지니악에 따르면, he was good at communicating with people. 그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에 능숙했다. 워지니악은 되게 부끄러워하는 발명가였고, 반면에 whereas는 반면에죠. 그러니까 while이에요. 잡스는 daring, 대담한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알아주세요. 대담한 entrepreneur, 사업가였다라는 거죠. They were alike 알아두세요, 여러분.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드리면, like는 뒤에 명사가 와요.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이렇게. 근데 unlike는 앞에 명사가 옵니다. 오케이? 앞에 여기 있죠.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in that도 되게 중요합니다. in that은 우리가 원래 보통 in which 이런 거 배울 때 전치사 뒤에는 that을 쓰지 못한다. 이런 거 배우죠. 그죠? 자, 이것 때문에 이게 틀렸다라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in that은 원래 뭐냐 하면, in the sense that이에요. 아시겠어요? in the sense that. 그래서, 뭐뭐라는 점에서, 이런 뜻입니다. 뭐뭐라는 점에서. 근데, the sense를 생략해서, 그냥 in that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that은 동격의 that이에요. 관계대명사 that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in이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없어요. in that이 안 되는 이유는, 관계대명사일 때만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요건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인댓은 그 이니치 이런 관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와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얼라이크 알아두시고 인댓 알아두시고 오히려 이게 라이크가 되면 틀리는 거고요. 이게 위치가 되면 틀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그들은 비슷했다. 인댓 어떤 점에서요? Neither was afraid to face challenges that seemed impossible. 불가능해 보이는, seem 다음에 형용사죠, 형용사.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움들에 도전하는 거. face는 직면하고 도전하는 거죠. 도전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니더가 주어가 됐죠? 니더가 주어가 되면 둘중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뭐뭐하지 않다예요. 부정문을 해석해 줘요. 둘중 어느 누구도 뭐뭐하지 않다. 그러니까 둘중 어느 누구도 불가능한 것에 도전, 그 불가능한 어려움들에 도전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문장 중요하네요, 엄청. 그죠? 예, 그 다음. 그럼, so, 자, 이제 끝났어요. Which personality type is better? 어떤 성격 유형이 더 좋은 것일까? 뭐가 더 좋습니까? 없죠. 그죠? Obviously, 분명히,
The answer is neither. neither 뭐라고요? 둘중 어느 것도 더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The world, 세상은 needs both extrovert and introvert and extrovert예요. 내면적인 사람과 내향적 사람과 외향적 사람 둘 다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they often make a terrific team. 그들은 아주 훌륭한 팀을 이룬다. make 팀은 팀을 만든다는 뜻인데 그냥 팀을 이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terrific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테러블 하고는 다른 거예요. 테러블은 여러분들 아침에 거울을 봤을 때 느끼는 아니 약간 끔찍한 이런 뜻이고요. 예. 그다음에 terrific은 훌륭한 이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들 거울 봤을 때 terrific을 느끼죠. 예. 테러블 느끼지 않고요. 어쨌든. 자, we simply need to respect different personalities as our own personality 생략되어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성격들 뿐만 아니라, 이게 as where as가 나오면 뒤에가 a이고 앞에가 b가 되니까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개인의 성격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성격들을 존중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when we have a chance to work together, 우리가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었을 때 우리는 might be able to do great things, 훌륭한 것들을 할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됐죠? 네, 여기까지 아주 훈훈하게 말을 했어요.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좀 길었는데 40분 정도 걸렸네요. 여러분들 40분은 집중해야죠. 그죠? 자, 선생님 표시하는 거 중요한 것들이니까 확실하게 공부하시고 공부 안 하셔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다 나옵니다, 시험에. 네, 다 나오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꼼꼼하게 해석하면서 단어 공부, 어법 공부, 어휘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네, 여기까지 2과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